연말을 맞아 일부 항공권 가격이 3,000달러대를 육박하는 등 또다시 티켓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이나 돼야 항공료가 안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이 자신의 사임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LA에서 자동차 도난 신고가 2만여 건이 발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지역은 다섯 번째로 차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을 이유 없이 선로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용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끝없이 치솟았던 항공료가 안정세를 되찾았나 싶더니 연말을 맞아 또다시 티켓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일부 한국 왕복 티켓 가격은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쯤이나 돼야 티켓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한국행 직항 왕복 티켓을 검색해봤습니다. 최저가는 1,500달러대.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연휴가 있는 11월 넷째 주와 여행객들이 폭발하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엔 항공권 최저가가 2,000달러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일부 티켓은 3,000달러대에 육박합니다. 올 상반기 항공료를 부추기던 유류 할증료 상승세가 꺾이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항공권 가격은 연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행 수요는 12월 말까지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공권 가격 역시 크리스마스 이후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500불대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차적으로 증강하다가 1,800, 1,900 이렇게 올라가다가 12월 15일경부터는 또 2,300불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1월 한 10일경 되면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선 최소 여행 날짜 6개월 전에 미리 티켓을 예약하라고 조언합니다. 요일에 따라 항공권 가격도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Think about your timing. For Thanksgiving, for instance, a lot of people travel on Wednesday and Sunday. If you could think about maybe going a few days early or maybe staying a few extra days on the back end, that kind of zigging when others zag can save you some money and reduce the crowds.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적 항공사 등을 이용하면 평균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비싼 수수료를 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세부공항은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승객 수백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급파된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지원 인력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처리와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세부 막탄 공항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 견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공항에 있던 작은 규모의 여객기 일부만 이륙이 임시 허가돼 어제 저녁 세부를 떠난 제주항공 탑승객 170여 명이 자정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대한항공 승객 120여 명과 진에어 승객 147명, 에어부산 115명 등 300여 명은 기약 없이 현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임산부분도 계시고 노약자분들도 지금 이 사고 때문에 갇혀가지고 현장에 계시는데 대처 상황 능력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인천에서 세부로 가는 여객기들도 결항되면서 세부 공항에 남은 여객기가 없는 항공사 이용객들이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인 겁니다. 남은 항공사들도 일단 오늘 오후 중에 귀국 항공편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또다시 결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출발할 예정이나 이 또한 결항 및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망치게 되어 속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처리를 위해 급파된 대한항공 정비안전분야 인력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 등이 오늘 새벽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빠르면 오늘부터 필리핀 정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력이 현지에 도착한 만큼 사고 처리와 원인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2명 가운데는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포함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교내 총기 폭력,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센트럴 비주얼 퍼포밍 아트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 중이던 캠퍼스에 갑자기 수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기 난사를 직감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교실 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황급히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Somebody behind you. We like they out already. And one of them said it was our student who was doing a shooting. Shot by St. Louis Police Department. I saw a dead body with blood everywhere.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쯤 무장괴한 한 명이 학교에 진입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숨지고 6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 역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19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he school was closed and the doors were locked. The security staff did an outstanding job identifying the suspect's efforts to enter and immediately notified other staff and ensured that we were contacted. Gunfire, they ran to that gunfire, located the shooter and engaged that shooter in exchange of gunfire. 한편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이성 클럼블리는 오늘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클럼블리는 테러와 1급 살인 혐의 등의 24개 혐의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최대 60년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총기 규제가 쟁점으로까지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총기 규제의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이 자신의 사임 여부는 오롯이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드레온 의원은 어제 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이 소환 선거를 하는 리콜뿐이라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인종차별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케빈 드레온과 길세디오 의원의 사임 여부에 말을 아꼈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LA에서 자동차 도난 신고가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접수되면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에서는 올해 2만여 건의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타운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도난 건수는 19,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다운타운이 1,0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일하이츠가 690건, 웨스트레이크가 590건,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 지역이 560건으로 나타났고 5위가 한인타운으로 550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절대로 차에 키를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보험범죄국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미 전역에서는 약 50만 대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쉐비와 포드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며 혼다 시빅과 어코드도 인기 표적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행인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무차별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오후 2시 40분쯤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검정 옷에 노란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한 흑인 남성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좌우로 살피더니 한 남성에게 돌진해 선로로 밀어 떨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는 어깨와 등, 쇄골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오늘 오전 41세 흑인 용의자를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오컬 주지사는 경찰력 투입을 추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하철 안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현재까지 1,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러한 지하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과 인종 등 배경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교육부는 50개 주 학생들의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유타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한국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가 500점 만점에 27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019년 282점에 비해 8점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국은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대면 수업 중단과 재개 시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이후 학력 저하 현상은 모든 인종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의 일부 드라이 샴푸 제품이 발암물질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유닐레버의 드라이 샴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벤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도브와 넥서스, 수아부 등 19개 제품으로 온라인과 여러 소매업소를 통해 미 전역에서 판매됐습니다. 유닐레버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의 벤젠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품들과 연계된 부정적인 내용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조건부 투표자 등록법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법에 의해 선거 2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관리국 또는 각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의 기한을 넘기거나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못한 시민에게도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또는 정보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카운티 선거국 오피스 또는 투표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선거 사전투표소는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최대 경합지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사전투표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증상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포드, 매사추세츠대학 병원 연구원들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증상 추적 앱인 조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확진자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증상을 조사한 결과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 기침, 두통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요 증상으로 냄새를 못 맡거나 고열 또는 근육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주요 증상에서 빠졌으며 또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재채기나 콧물 역시 이전까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꼽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백신을 맞았는데 잦은 재채기가 시작됐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처럼 주요 증상이 변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배종이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델타보다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LA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300만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미치 오페럴 LA 13지구시 의원은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 조기 종료를 앞두고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와 4개 유닛 이하의 소형 건물 소유주에게 최대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미치 오페럴 렌탈 에이드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new CD 13 rental aid program begins accepting applications today. We're putting $3 million toward keeping people housed in the 13th district. 2주 동안 애플리케이션 일단 받고요. 나중에 이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뭐 ID나 뭐 인컴 베리피케이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KYCC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자격 대상은 에코파크와 실버레이크 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간 소득이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LA 13지구 주민이 해당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 또는 KYCC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시진핑 3기를 공식 확정한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두고 미국 정부가 내부 정치라면서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당대회 이후 예상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두고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체제를 확정한 것을 두고 백악관은 중국 내부의 사안이라면서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We're just not going to comment on internal party politics there inside the PRC. We're mindful, of course, that they just completed their party congress. 대신 중국 당대회 이후로 예상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s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We still believe that's the case. What's exactly inside Kim Jong-un's head is not known to us.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 일본과 함께 정보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이것이 한미일이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주요 질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무부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we've said for a number of months now.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다음 달 중순 G20 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 원전 수출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원전의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기차에 이어 한국 수출 전선에 또 다른 암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현지 시간 21일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설계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한수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 한국형 원전 설계에 사용됐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특정 원전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웨스팅하우스는 총 6기 규모의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는 물론 한국형 원전 도입을 고려 중인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기술 공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안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경쟁업체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한미 간 또 다른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44일 만에 사퇴 선언을 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후임으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로 42세인 수낵 전 장관은 역대 영국의 가장 젊은 지도자이자 첫 아시아계 총리가 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총리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에 이어 페니 모던트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수낵 전 장관은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보수당 선거를 주관하는 위원회 측은 총리 후보에 수낵 전 장관 한 명만 출마해 투표 없이 총리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ceived one valid nomination. And Rishi Sunak is therefore elected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1980년생, 올해로 42살이 된 수낵 전 장관은 1812년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지도자이자 영국의 첫 비백인 아시아계 총리가 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지만 의사 아버지, 약사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금수저 엘리트이고 인도 IT 대기업 창업자의 딸과 결혼해 재산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등 영국 부자 순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수낵 전 장관은 총리 확정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make it my utmost priority to bring our party and our country together. Because that is the only way we will overcome the challenges we face. 수낵 전 장관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에 대해 동화 같은 계획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수낵 전 장관은 조만간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재가를 받은 뒤 총리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중앙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1차 수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닫힌 출입문 밖에서 대치하다 출근하던 당직자가 문을 연 사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바로 8층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로 가서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다 오후 2시 넘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김용 부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범죄와 무관한 문서 4개만 가져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당사를 찾아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당사 침탈이라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수사의 공정성이 사라진 만큼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유동규 씨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쪽으로 침범했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군의 기관총 경고 사격 후에야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북한군은 한국 해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방사포를 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새벽 3시 42분쯤 북한의 5,000톤급 상선인 무포호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습니다. NLL 북쪽에서 접근하던 무포호는 우리 군의 1차 경고 통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 선박이 북한 해역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NLL 남쪽 3.3km까지 내려온 무포호는 20번이 넘는 경고 통신에도 방향을 틀지 않았고 우리 군은 무포호의 이동 방향을 향해 기관총 20발을 두 번에 걸쳐 경고 사격했습니다. 약 40분 동안 NLL을 침범한 무포호는 새벽 4시 20분쯤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약 5년 9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포호가 되돌아가고 1시간쯤 뒤 되레 방사포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전 5시 14분쯤 백령도와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쏜 겁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뤄진 이번 도발이 분쟁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선 등은 북한군이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결국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기획을 한 그런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강도 무력 시위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특히 우리 해군이 주도하고 미군 전력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이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 NLL 무력화 시도에 더해 강도를 높여가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적반하장식 주장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모네, 고흐 같은 유명 미술가의 작품들이 최근 으깬 감자나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 쓰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 고흐 더미에 남녀 두 명이 노란색 물질을 끼얹습니다. 경매가 1,600억 원의 그림을 뒤덮은 건 으깬 감자. 환경단체 활동가들인 이들은 그림이 훼손되는 것보다 기후위기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14일 런던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 썼습니다. 지난 9일 호주에서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 두 사람이 순간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림들은 유리 액자 덕에 멀쩡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명화에 관심을 집중시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미술관뿐이 아닙니다. 접착제를 이용해 길바닥에 몸을 붙이거나 전시된 스포츠카에 손을 붙였고 백화점이나 자동차 판매점에는 페인트를 뿌리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다음 달 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벨기에에 모인 2만 5천여 명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대홍수로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지만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라인강 등 주요 강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심화된 기후위기에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개발 도상국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어떤 보상을 할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멕시코에 시속 195km의 허리케인이 상륙해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밤새 쏟아진 거센 비바람에 하루 사이 도심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태평양 해안과 가까운 나야리트주 등 멕시코 서부 지역에 허리케인 로즐린이 강타했습니다. 1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고속도로도 막혔는데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북부에는 토네이도급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150명이 대피했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일제히 나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쏠 수 있다는 여론전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무기로 핵폭발 같은 파괴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더티밤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핵카드를 쓰기 위한 명분으로 거짓 주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샀는데 차를 산 다음에 어쩌면 왜 소리가 나지? 문제가 있지? 내비게이션이 안 되지? 인포테인먼트가 꺼멓게 가끔씩 나오지? 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레지름의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는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딜러십에 가가지고 수리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리를 볼 때 우리가 리페어 오더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페어 오더 돼서 오늘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리페어 오더를 받을 때는 거기에 물론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인포메이션은 날짜와 마일리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확한 날짜에 이 차를 맡긴 거가 그 종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픽업한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렌만법에서는 one presumption이 만약에 모든 리페어 센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다. 다 합해서 30날이 넘게 얘네들이 내 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당연히 레몬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일리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끝에 가서 레몬으로 합의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리페어를 언제 할 때 마일리지가 어땠냐 해서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offset에서 마일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리페어 오더들을 볼 때는 소변인들이 꼭 날짜와 마일리지가 내 차 오더미터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매치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일리지가 틀리게 됐으면은 그거를 꼭 거기서 가기 전에 고쳐갖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차의 마일리지를 실수로 내 리페어 오더에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그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세계 최대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미국 게티 이미지가 우리나라 전통 한복과 부채춤을 중국 문화로 표기해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무용수들이 춘절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었다라는 설명이 적힌 사진인데요. 사진과 설명만 보면 전 세계인이 한복과 부채춤을 중국의 전통 복장과 문화로 착각할 수 있겠죠.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방크는 어제 게티 이미지가 한복과 부채춤을 마치 중국 문화로 표기한 사진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2015년 2월 21일 등록된 뒤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고요. 가격은 사진 크기에 따라서 최대 71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방크 측은 게티 이미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명 사진 공유 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맘때면 우리나라 대학가도 중간고사 기간이죠. 필리핀의 한 대학교에서는 별의별 모자를 다 쓰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포착됐습니다. 튼튼한 헬멧부터 좌우로 붙인 종이까지 계란판과 골판지를 엮어 앞만 보이게 하거나 눈 부분만 뚫어놓은 물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요.
기상천외한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필리핀 레가시피시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를 때 부정행위 방지 모자를 준비해오라고 요청했더니요. 학생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성 만점 모자를 만든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교수님. 덕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없었고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올해 성적이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스리랑카 한 동부의 장례식장에 특별한 조문객이 왔습니다. 바로 회색 랑구루 원숭인데요. 마치 에드와드 관에 누워있는 남성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입맞춤도 합니다. 병으로 숨을 거둔 남성은 이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챙겨주며 살뜰히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평소 자신을 챙겨준 남성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그의 팔을 들어 깨우려다 풀이 죽은 듯 곁을 지키는 원숭이. 이 모습을 본 동물행동학자는 많은 동물이 풍부하고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업용 밧줄이 입 주변에 꽁꽁 묶인 채 바닷속을 헤엄치는 혹등고래 한 마리. 안타까운 광경은 캐나다 해양수산부가 드론을 띄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텍사다 섬에 바다를 관측하던 중에 목격했습니다. 몸에 밧줄이 감긴 고래는 당시 다른 두 고래와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요. 구조대는 5시간의 사투 끝에 혹등고래 입과 수염에 얽힌 91m 길이의 새우잡이용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대의 접근에 놀란 고래가 도망가기도 했다는데요. 자유의 몸이 된 고래는 마치 감사 인사를 수직으로 상승해 물 주변을 탐색하는 자세를 보이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동급 최초, 최첨단 전동 파워트레인 옵션, 견고하고 날렵한 혁신적인 디자인, 강력하고 뛰어난 효율성, 2세대 기아 니로, 2023년 신형 니로. Kia's purpose has never been so clearly defined. Our commitment to our vision to become a 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 is rock solid. To put it simply, Kia is all in. The all-new Niro is everything we do well at Kia. Hybrid, plug-in hybrid, and full electric. Whichever our Niro customers choose, they will enjoy exceptional electrified performance and efficiency. 올해 초 뉴욕 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2023년 기아 2세대 니로의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가 지난 10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샌디에고 인근 엔시니타스의 알리아 마리아 비치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엔시니타스 해안선에서 줄리안 주변의 구릉지대를 따라 달리는 왕복 150마일의 구간을 시승해 봤습니다. It's all new 2023 Kia Niro. Just as before, we have three powertrains: the hybrid, the plug-in hybrid, and the full EV.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한 기아 자동차의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2세대 신형 니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동급에서 최초의 판매 사양으로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모두 전륜 구동으로 출시되는 신형 니로의 세 가지 모델 가운데 갤런당 53마일의 동급 최고를 자랑하는 가성비 극강의 니로 하이브리드는 1회 주유로 최고 588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만 1회 충전 시 33마일, 하이브리드 합산 시 108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해 이전 모델에 비해 25%까지 주행거리가 향상됐고 레벨2 충전기에 연결하면 3시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1회 충전으로 253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니로 EV의 가장 큰 장점은 급속 충전 기능이 탑재돼 있어 레벨3 급속 충전기 연결 시 45분 이내에 최대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아 신형 니로의 디자인은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을 기반으로 자연과 공기 역학에서 영감을 얻은 역동적이고 과감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의 전면 디자인에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주간 주행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고 부메랑 모양의 LED 테일라이트로 간결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구현됐습니다. 전체 길이와 화물 적재 공간 역시 이전 모델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커지고 넓어져서 테슬라 모델3와 비교 시 보다 넓은 좌석과 공간, 그리고 50%나 더 커진 화물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혁신적인 외관에 더불어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가 강조된 인테리어는 신형 니로를 더욱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앞뒤 헤드룸, 레그룸, 숄더룸은 탑승자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좌석 표면과 터치포인트 등에 사용된 친환경 소재는 친환경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했습니다. 2023년 신형 니로에선 맞춤형 차량 설정 및 대시보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탑재돼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고 새로워진 디지털 키 2.0을 통해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스마트폰으로 원격 차량 도어 잠금과 잠금 해제 및 차량 시동 등 간단하게 디지털 키 2.0을 공유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신형 니로 라인업 전반에 걸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t's the only crossover that has three all-electrified powertrains and the hybrid with the best fuel efficiency crossover in the country. It's everything. It's great design, it's great transportation, it's great electrification, so it leads toward the future, and great interior technology also. Kia is very famous for having, you know, amazing interior technology that's easy to use, and more importantly, very safe. So, safe and exciting. How about that?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집약체, 2023년 신형 니로는 이번 가을 미주 50개 주 전 지역 기아 딜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